이번 추위는 우리 영토에서 가장 따뜻하다는 제주도에까지 57년 만에 한파 경보를 만들어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설로 한라산에는 13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전북 고창에서는 숭어 37톤이 동사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구자형 기자입니다. 한라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눈더미로 막혔습니다. 주차된 차량은 바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에 파묻혔습니다. 57년 만에 한파경보가 발효된 제주도 산지에는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오늘 눈의 최대 깊이가 136cm를 넘었습니다. 치우면 1시간 정도에서 또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치우고 쉬었다가 1시간 또 치우고. 낮부터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경보는 주의보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여전히 차질을 빚었습니다. 휴가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올라가서 또 생업으로 돌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 호남 지역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감자와 들깨 등 농작물 43헥타르가 냉해 피해를 입었고, 고창의 양식장에서는 숭어 8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출하 시기에 맞춰서 출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물을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 과도기에서 이제 그 한파가 오다 보니까 이제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20cm 이상, 충청 이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